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니콘 인스트루먼트 코리아, 그러니까 니콘 현미경 한국 지사에서 왔고요. 예, 그 어플리케이션도 담당하고 세일즈도 담당하고 있는 유수영 부장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한 40분 정도, 40분, 45분 정도 발표할 거고요. 뭐 선생님들 다 바쁘시니까 바로 이그 핸즈온 세션이 예, 그이 아래 6층에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6층에서 바로 핸즈온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제목은요. 제가 레이티스트 이미징 테크놀로지스인 컴포칼 마이크로스코프 위드 AI 해놨는데 이 공차점 현미경의 기본 그리고 저희 니콘 컴포칼 현미경의 특장에 대해서 아주 잠깐 소개해 드릴 거고요. 나머지 이 AI는 Artificial Intelligence인데 저희 니콘에서 이번에 새로 이 Artificial Intelligence 관련 소프트웨어들이 여러 가지 옵션으로 출시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아래 6층에서 이제 핸즈온 세션 가시면은 하드웨어보다는 주로 소프트웨어적인 이 AI를 응용한 하이 컨텐츠 스크리닝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그 어드밴스드 그 실험 스킨들을 예, 조금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보여드리는 세션을 마련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오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컴포칼 현미경 정의부터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CLSM이라고 합니다. 여기 빨간색 글자들만 보시면 됩니다. 플로러센스가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컴포칼 현미경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내 샘플이 꼭 형광체가 있어야 합니다. 무기물 같은 거, 뭐 금속 같은 거는 3차원 이미징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컴포칼 스캐너가 있어요. 스캐너가 있어서 스캐닝이라는 것을 합니다. 레이저가 광원 장치입니다. 컴포칼 어퍼처, 가로 열고 핀홀, 가로 닫고 되어 있는데 핀홀이라는 하늘구멍 같은 게 광로상에 들어 있습니다. 그 핀홀에 의해서 아웃 오브 포커스 플레인은 엘리미네이션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점 면의 영상만 얻어내는 현미경이 공초점 현미경, 컴포칼 현미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차원 형광 현미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저희 모델이 두 가지가 있고요. 지금 요 아래 6층에 지금 데모 해놓은 장비는 A1R HD25라고 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C2 플러스는 약간 저그 베이지 그레이드 컴포칼입니다. 에이원알 HD25에 대해서 설명을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로 특장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는 FOV, 그러니까 Field of View가 25mm입니다. 업계에서 제일 넓은 영역을 찍을 수 있는 컴포칼입니다. 25mm로 찍게 되면은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일단 인포메이션을 더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작은 FOV보다 큰 FOV가 크게 되면은 동일한 배율 렌즈로 더 넓은 영역을 캡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하이 트루풋 이미징에 유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면요. 컨벤셔널 이미지는 18mm가 보통입니다. 더 동일한 10배 대물렌즈로 더 넓게 이미징을 할수 있다는 뜻이고요. 이게 어떤 면에서 크리티컬한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어 이 벌브에서 지금 신호가 전달이 되고 있는데 18mm로서는 지금 이 신호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25mm로 찍게 되면은 지금 이쪽에 있는 또그 신경체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를 이미징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신호 자극에 따라서 어느 부분에서 시그널 트랜스퍼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타일링을 하지 않고 한 장의 이미지, 한 장의 타임랩스 이미지에서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넓게 찍는다는 게 그만큼 많은 인포메이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하이드로프 이미징시에도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라지 스티치드 이미징을 하는데 FOV가 25mm인 경우와 18mm인 경우에 18mm는 70장, 70장을 타일링 해가지고 이 마우스 엠브리오로 찍어야 되는데 25mm로 찍으면 35장으로 되는 거죠. 그만큼 블리칭도 적게 되고 시간도 빨리 걸리게 됩니다. 거의 여기 더블 이미지 에리어 리듀스, the number of images I have. 하이드로프 이미징 시에도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96의 플레이트로 컨텐츠 스크리닝을 하는 경우에 요 한 외를 지금 여기는 4배 대물 렌즈로 찍게 되면요. 요 한 외의 외곽이 정확하게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외를 2x2 타일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이제 10배로 찍게 되면 2x2 타일링을 해야겠지만 그럼 훨씬 더 고해상의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즘 이 HCA, 그러니까 하이 컨텐츠 애널리시스를 컴포칼형용으로 시도하시는 분들이 요즘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HCA, HCS 장비들은 이제 그분들이 얘기하는 건 속도거든요. 내가 96L, 뭐 384L을 얼마나 빨리 스캐닝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포지티브냐, 네거티브냐를 알아내고 그리고 분석하고 데이터 마이닝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이제 그 장비들의 뭐 그 어쩔 수 없는 단점은 해상력이 떨어진다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 현미경 회사에서 나왔으니까 일단 현미경 회사는 기본적으로 해상력은 담보가 된 상태에서 분석을 해서 동일한 데이터로 더 많은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 이게 이제 저희 장비의 장점이 되겠고요. 저희는 이제 어떤 뭐 라이브셀 챔버 안에 뭐 컴포칼 현미경이 들어가 있고 그런 타입은 아니고 다만 이 현미경을 감싸는 그 라이브셀 챔버거나 아니면 탑 스테이지 챔버라고 해서 요 스테이지 위에 올리는 챔버를 이용은 하지만 저희가 HCA의 소프트웨어적인 기능이 그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거든요. 좀 이따 그 아래 그 6층에서 데모할 때 또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하여튼 필드 오브가 넓기 때문에 타일링 굳이 안 하고도 4배 대물 렌즈로 한 장씩 이미지가 할수 있다. 그 다음 장점은 레조넌트 스캐너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걸로 이제 라이브셀 이미징에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어드밴스드 레조넌트 스캐너 포 라이브셀 이미징. 그래서 지금 레조넌트 스캐너의 이 그 레졸루션이 1K입니다. 1024 곱하기 1024의 레조넌트 스캐너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레조넌트 스캐너는 고속 스캐너인데 이 고속 스캐너가 그냥 단지 이미징을 빨리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픽셀 듀얼 타임이라고 그래서 이 단위 시간당 내 샘플에 닿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이 내 샘플이 굉장히 미약한 시그널 혹은 포토 블리칭이 심하게 되는 샘플의 경우에 포토 톡시시티를 낮출 수 있다는 굉장히 막강한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시면요. 지금 이 레조넌트 스캐너가 있다는 것은 사실은 컴포칼 스캐너 안에 두 개의 스캐너가 있는 겁니다. 레조넌트 스캐너도 있고 일반 저희 갈바노메트릭 스캐너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경우에 따라서 스위칭해 가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24, 1024로 큰 이미지를 찍으실 수도 있고 하이 스피드를 더 빠른 스피드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이 Y 다이렉션을 줄이시면은 그 프레임 레이트를 더 올리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512x16 정도로 하면 720프레임 퍼 세컨드까지 올리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카슘 이미징을 하실 때 좀 이게 커먼인
지금 요 타임랩스 이미지를 제가 조금 설명을 더 드리고 싶은 게 타임 레졸루션이 좋지 못하면은 지금 이게 60프레임 퍼 세컨이거든요. 이거는 512 바이 256이네요. 타임 레졸루션이 한10 정도밖에 안 됐다면은 이런 식으로 이미징이 안 되고 이게 이런 식으로 끊기게 됩니다. 이게 지금 어느 부분에서 스티뮬레이션이 돼서 이 지금 이그 시그널이 세포 바깥쪽으로 뻗어나가는 거를 보실 수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동영상은 안 찍히죠. 타임 레졸루션이 이 정도 되니까 이런 이미지를 얻으실 수가 있고요. 이 기울기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이 정도 타임 레졸루션이 안 나오면 이렇게 떨어지죠. 그래서 컴포컬 현미경으로도 이 정도의 타임 레졸루션이 스피닝 디스크 타입 컴포컬 아니고서도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또 하나의 장점이 여기 로우 포토 톡시시티 돼 있는데 일단 얘는 여기 그 제브라 핏입니다. 지금 패스트 레조넌트 스캐너가 포토 블리징을 줄여줍니다. 지금 15시간 타임랩스 이미징을 했는데요. 이뭐 제브라 피쉬의 어떤 그 신경 뭐 연결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지금 위에 이미지는 일반 스캐너로 1024512로 줌 2배에서 에버리지 2 걸어서 15시간 찍는 겁니다. 이 아래 거는 똑같은 하드웨어 세팅에서 레조넌트 스캐너로 찍는 겁니다. 보시면은 지금 갈바노로 찍었을 때는 요 연결 부분이 벌써 블리칭이 됐어요. 이거 살아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지금 계속 살아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많이 지금 시그널이 약해졌고요. 여기는 아직 살아있고요. 이 부분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15시간이 지났을 때 일반 스캐너로 인텐시티가 줄어드는 것보다 레조넌트로 줄어드는 게 훨씬 적죠. 그러니까 라이브 셀 이미징에 레조넌트 스캐너가 굉장히 유리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요거는 이 마크로한 이미지도 그리고 또 마이크로한 이미징도 다 된다는 뜻인데 이런 겁니다. 레조넌트 스캐너를 이용을 하고 25mm FOV를 이용을 해서 전체 브레인을 크게 이제 그 스캔을 해서 내가 이 부분에서 어떤 그 타겟 에이리어를 빨리 찾아서 그 부분을 이제 몇개 이제 내가 보고자 하는 그 타겟 에이리어를 클릭을 해놓으면은 자동으로 그 클릭된 부분으로 찾아가서 데물렌즈가 고 배율 데물렌즈를 바뀌고 그 부분을 찍거나 타일링을 해서 찍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6층에서 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 이거 지금 요 이미지는 10배 오브젝티브로 찍은 거고요. 요그 덴드라이틱 스파인인 이 이미지는 지금 저희 슈퍼 레졸루션 HP 플랜아포라고 해서 람다 S, 100X, 실리콘 오브젝티브 렌즈인데요.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이런 것들은 NA가 1.43인가요? 네. 그러니까 1.43이면 NA 별로 안 높네 하실 것 같은데 워킹 디스턴스가 이게 깁니다. 그냥 0.1, 100마이크로미터짜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터프 렌즈는 NA 1.49까지 있으니까요. 목적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이제 Expandable Functionality, 확장성이 얼마나 있느냐. 뭐 여러 가지 표시해 놨는데요. 멀티모달 이미징. 여기 슈퍼 레졸루션 마이크로스코프로 업그레이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니콘은 두 가지 모델의 슈퍼 레졸루션이 있는데 한쪽은 이제 SIM, Structured Illumination 마이크로스코프 있고요. 한쪽은 Storm, Localization 마이크로스코프 있고 그 둘다 업그레이드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Customizable 소프트웨어, 뭐 소프트웨어는 여러 가지 이제 옵션들이 있습니다. 밑에서 설명 또 드릴 겁니다. HCA, High Content Analysis 소프트웨어를 따로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ER이라고 해서 레졸루션을 인핸스 하는 소프트웨어. 여기 이 안에 이제 그 디컨볼루션이나 여러 가지 기능들을 포함시켜가지고 원클릭으로 레졸루션이 보통 컴파칼렛미경의 맥스는 그 200 마이크로미터, 아, 나노미터인데 그 120까지, 120나노미터까지 확 확장이 아니라 예, 그 증강시키는 예, 소프트웨어 옵션이 있습니다. 뭐 예를 간단한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그 이미지를 A1R HD25로 찍었다. 클릭을 하면은 심이 장착이 되어 있으면 이 부분, 이 좌표를 인식해서 심 모드로 바뀌어가지고 찍는 거죠. 이 두 개의 이미지가 머지도 되고요. 여러 가지 연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커스터마이저블이라는 거는 디자인을 선생님들의 이 그 아이디얼 익스페리먼트를 디자이닝을 하시면은 뭐 여기 뭐 동물 모델에서 하시면은 이제 이런 그 저희 잡스라고 그러는데 그 이런 잡스 기능을 이용을 해서 그 약간의 모디피케이션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데이터를 찍으시는 거죠. 아까 그 데이터인데 여기 ROI를 이 지금 그 저기 시그널이 나오는 영역을 디텍션을 해서 나와야 됩니다. 여기는 내가 보고자 하는 ROI. 여기는 백그라운드. 데이터로 얻으실 수 있죠. 이것도 이제 잡스에 대한 건데요. 뭐 비주얼 프로그래밍 툴도 있고, 예. 요 밑에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러 가지 레시피가 있고요. 여기 간단한 예는 이 브레인이 그 이게 딱 정사각형 동그라미 뭐 이렇게 생기지 않고 좀 부정형으로 생겼으니까 이것들을 빈 부분은 왜 찍지 않고 넘어가서 아니면은 이거는 지금 샘플이 하나인 경우인데 만약에 내 슬라이드 글라스에 내 브레인 스페시맨을 뭐 조직을 한 6개쯤 붙여놓고 긴 커버 글래스로 덮어놓고 그 현미경에 올려놓으면은 자기가 알아서 있는 부분은 찍고 없는 부분은 안 찍고 해서 ROI 그려가지고 6개 그 브레인 조직을 자동으로 찍어준다든가 하는 펑션들을 이 잡스를 통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그 덴드라이트 이미지까지 길이나 뭐 이런 것들을 찔 수가 있는 거죠. 프라이머리 브린치 포인트가 몇 개고 엔딩이 몇 개고 토탈 길이가 몇 개고 하는 데이터까지 얻으실 수가 있고요. 아까 HC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뭐 히트맵 그리고 카운팅에서 히스토그램 그리는 것까지 이것까지 이런 루틴한 실험들이 한 번만 아까 그 잡스를 이용해서 짜놓으시면은 저희가 사실 많이 짜놓은 것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레시피라고 그러는데 불러다가 사용을 하시면은 선생님들의 실험에 맞게끔 해서 그냥 원클릭으로 데이터까지 마이닝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FOV 18보다 FOV 25로 하면은 더 많은 데이터들을 얻을 수 있으니까 더 많은 N 값을 예, 얻어서 그 의미 있는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ER. 인핸스드 레졸루션 이미징이라고 하는데 저스트 원 버튼 클릭으로 지금 이 마우스 헤어셀인데 이 마우스 헤어셀 구분 잘 안 가거든요. 클릭하면은 200나노미터 이미지를 레졸루션을 120나노미터로 만들어주죠. 이 안에 디컨볼루션이 숨어 있습니다. 데물렌즈에 대한 소개. 아까 저희가 이 자랑할 만한 렌즈들 주로 이제 그 클리어링 하는 분들의 그 소개한 렌즈 두 개인데요. 하나는 10배 데물렌즈, 이게 글리세롤 렌즈입니다. NA가 약간 높죠. 0.5고 워킹이 5.5인데
이 RI 값을 그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applicable wavelength도 매우 넓습니다. 405에서 1300까지 다 됩니다. 그리고 이 대물 렌즈는 굉장히 좋은 특징이 인버티드 현미경에도 붙이실 수 있어요. 어떻게 붙이냐? 인버티드 현미경에 장착을 하고 여기 이렇게 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저기 그 뭐 포커스 클리어 같은 거 채워 넣어요. 그리고 샘플 올려서 보실 수 있어요. 이 대물 렌즈 저희가 꽤 많이 예, 그 팔고 있습니다. 이 대물 렌즈는 여기 MP5인데 이 대물 렌즈는 이제 업라이트 현미경용. 지금 20배 대물 렌즈로 글리세롤 렌즈고요. 역시 클라리티 이미징을 위해서 개발된 렌즈고 워킹이 8.2mm 그러니까 웬만한 두께 그 투명화 시료들은 이 대물 렌즈를 이용을 하시게 되는 거죠. 네. 아까 그 렌즈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아, 요것도 20배 대물 렌즈인데, 요거는 워터 이머전 렌즈고요. 요거는 워킹 디스턴스가 0.95mm니까, 그리고 NA 값이 0.95니까 이것도 굉장히 그 20배 대물 렌즈 저배율로는 해상력이 좋은 렌즈. 그러니까 이것도 주로 이제 그 브레인 찍으실 때 많이 사용하는 렌즈입니다. 멀티포톤에도 사용하실 수 있고 컴포컬에도 사용하실 수 있고 요거는 저희가 자랑하는 터프 렌즈 100배 1.49짜리 렌즈입니다. 터프나 뭐 심이나 컴포컬에서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홀브레인 이미징 지금 이게 다 10X 글리세롤 렌즈까지 지금 요거는 뭐, 뉴럴 시그널 트랜스미션 이그젬플인데요. G캄프 네, 이것도 사실은 인비보 이미지인데 요것도 지금 10배 대물 렌즈 가지고 찍은 겁니다. 지금 레조넌트 스캐너 이용했고요. 1024 픽셀 레졸루션에서 15프레임 퍼 세컨드로 찍은 이미지. 그래서 하드웨어에 대해서 서머리를 간단하게 하면 세 가지 큰 장점이 있는데요. 첫째, FOV가 25mm로 굉장히 넓다. 그래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타일링 하는데 시간도 짧게 걸리고 블리칭도 적어질 수 있고 레조넌트 스캐너라는 게 니콘에 있다. 그래서 레조넌트 스캐너를 장착을 하게 되면은 일반 픽스드 샘플 이미징 하실 때는 그냥 일반 스캐너를 이용하시고 라이브 셀, 내 샘플이 굉장히 시그널이 미약하다든가 금방 날아가다든가 할 때는 아니면은 시간상의 제약이 크다든가 할 때는 레전드 스캐너를 이용을 해서 속도도 빨리 하실 수 있고 그리고 포토 데미지도 최소화하실 수 있다. 그리고 확장성이 굉장히 좋아서 멀티모달 이미징도 되고 소프트웨어로 커스터마이제이션도 하실 수 있고 HCA 옵션이나 해상력을 증가시키는 옵션도 사용하실 수 있다. AI 소프트웨어, 제가 요거, 데모, 이제 6층 가서 보여드리기 전에, 약간 개요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 1년 정도 전에 출시가 된 것 같고요. 저희 니콘 홈페이지, 현미경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일단 말을 설명하면, 일단 다섯 가지 종류의 AI 옵션이 나와 있고요. 제가 요 4번, 5번부터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4번은 디노이즈 A라고 하는데 이건 예, 알겠습니다. 예, 요거는 I will explain the AI new release AI option.
One is denoise AI. It reduces shunt noise. When you acquiring confocal image by resonance scanner. Or if you can take an image by EMCCD or SCMOS CCD, SCMOS camera, they're inherently shunt noise coming through the when your signal is extremely low, your signal to noise ratio is very weak. So in this denoise AI, eliminate shunt noise and increase SNI to make clear image. And we also have a clarify AI. This is a function for eliminating out of focus light. Out of focus fluorescent signal makes which makes blur image, especially very thick 3D sample. Very blur. And it makes very clean, like a confocal image. And number one, we have an enhanced AI. It's literally enhanced the signal. Low fluorescent signal to become big signal. So this software can AI by machine learning method. We create a pair of images, which is very low signal to noise ratio image. And high signal to noise image and makes one pair. And we can input our enhanced AI software to learning automatically. If you gather 10 or 15 sets of data and learn, make the system learning, and when you and then you can input your raw data. And you can, strengthen your SNR through this AI software. Number two, convert AI. It's very simple. It also can do learning through the AI software, which is DIC or phase contrast image with Dapi standing image, makes one pair. And you can add to software for 10 or 15 sets and make the system learning. And then you load your raw data and you can get this kind of automatically Dapi image. Looks Dapi stain, but you don't have to. You don't have to Dapi staining anymore because you run the software. 3. Segment AI. 이거는 좀 어렵다. 이거는 저기 그러니까 이게 얘를 이제 보시면은 이게 지금 엔벨로프라고 해서 이 세포 안에 지금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요 부분만 트레스홀딩을 입히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기존의 소프트웨어들은 이런 식으로 이미 그 트레스홀딩을 입히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그 이런 특정 이미지에서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들을 이게 사람의 눈으로는 아 내가 디펙션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야를 알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한 몇 장을 그려놓는 거예요. 나는 여기를 지금 트레스홀딩을 하고 싶어. 그거를 한 열에서 열다섯 장 또 모아요. 로우 데이터 모으고 내가 입혀놓은 데이터 모아요. 그리고 머신러닝을 시켜요. 그 다음에 로우 데이터 대신에 비슷한 데이터를 넣어야죠. 비슷한 데이터를 넣으면은 자동으로 저렇게 입혀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게 AI 소프트웨어가 하는 일입니다. 지금 몇 분 남았죠? 아직 한 10분 정도 남았죠? 요거는 이제 말을 풀어놓은 겁니다, 여기. Remove shunt noise from resonance confocal image 되어 있는데, 이게, 그 니콘 컴포칼의 장점이 레조넌트 스캐너가 있다는 건데 이 레조넌트 스캐너의
후조적인 단점은 뭐냐면은 너무 스캐닝 스피드가 빠르니까 아무래도 신호대 잡음비가 SNR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좀 지저분한 거죠. 그래서 보통 전통적인 방법은 에버리징을 거는 겁니다. 에버리징을 4, 8, 뭐 16 이렇게 걸면은 이미지가 깨끗해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에버리징 하지 말고 나중에 이 후보정, 디노이즈 AI를 이용을 해서 에버리지 안 걸고 레조넌트 스캐너를 쓰다가 디노이즈 AI를 이용을 해서 에버리지 건 것처럼 SN 레이셔를 높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시간을 엄청나게 절약할 수가 있죠. 그리고 클라리파잉 AI, 요거 이제 요번에 새로 나왔는데요. 요건 진짜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Out of focus plane을 elimination 시킨다는 뜻입니다. 이런 이미지를, 요거 조금 약간 뭐, 좀 과장되게 보이긴 하는데, 이게 꼭 비단 컴포컬에서만 해당되는 얘기들이 이제 아닙니다. 이거는 와이드 필드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일반 플루어센스 마이크로스코프 이미징 카메라 가지고 하다가, 내가 이 카메라, 카메라 이미지에 불러 한 것도, Clarify AI를 이용을 해서 줄일 수가 있습니다. 뭐, 이 클라리파이 AI 소프트웨어 안에 이런 알고리즘이 있는데, 선생님들은 사실 이런 거 아실 필요 없어요. 그냥, 컨벤셔널 이미지가 이건데, 이건 키드니겠죠? 예. 네. 키드니 이미지인데, 그냥 여기 버튼, OK 버튼 누르면은, 이런 이미지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캡처드 위드 오르카 프레쉬 4.0 카메라가 찍어놨어요. 바로 적용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비단 컴포컬에서만 되는 거 아닙니다. 어차피 AI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내 로우 데이터 가지고 그 데이터의 픽셀 주변에 있는 그 인텐시티 조합들을 가지고 AI를 돌리는 거기 때문에 컴포컬이든 일반 현미경으로 뭐 카메라로 찍었던 그거는 구별할 거 없어요. 똑같아요. 이것도 재밌습니다. 하이스피드 프로세싱. 프로세싱이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뭐에 비해서? 전통적인 2D 디컨볼루션에 비해서. 얼마나 빠르냐? 지금 510장 찍었답니다. 1412 곱하기 1412 픽셀로 이게 타임 레졸루션 10장을 찍, Z 스택을 51장 찍어서 10번 찍었대요. Z2D 디컨볼루션으로 프로세싱 타임이, 여기 GPU는 쿼드로 RTX 4000. 이거 엄청 좋은 겁니다. 쿼드로 RTX 4000 GPU. 좋은 걸로 찍었어도 이 정도 걸리는데, 그래서 이 프레임, 뭐예요? 한 프레임 찍는데 요 정도 걸리는데 프레임 퍼 세컨드로도 나와 있네요. 예, 1.3 프레임 퍼 세컨드 걸리는데 클라리파이를 쓰면은 시간을 한 3배 이상 단축시킬 수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과도 좋아요. 그리고 여기 effective for thick sample, 이게 especially for thick sample예요. computation이고 어떤 컴퓨테이셔널리 클리어링?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그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클리어링을 한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컨벤셔널 이미지는 이렇게 그 블러한데 이 블러한 이미지를 클라리파이 AI를 통해서 예, 초점면의 영상만 얻을 수가 있다. 여기 보통 지금 여기는 250마이크로미터 그 두께네요. 요거를 지금 클리어 샘플이고요. 프라임 95B 가지고 한 거. Clarify AI. 요거는 저희가 지금 어디까지 테스트를 했냐 하면 저희가 이것 보여드릴게요. 이런 소프트웨어 옵션이 처음에 딱 나오면서 선생님들이 하시는 질문이 다 이거였어요. 이거 정량 분석에 이용할 수 있냐? 이 소프트웨어 돌리면은 이게 시그널이 내 시그널이 작은 시그널도 있고 큰 시그널도 있는데 이게 리니어하게 이 클라리파이 AI를 돌렸을 때 리니어하게 그 데이터가 나올 수 있냐? 그래서 정량이 이용할 수 있냐? 컨벤셔널 플루어센스 마이크로스코프로 여기는 밝고 여기는 어둡지 않습니까? 밝고 어둠에서 봐요. 여기는 밝으면서 어둠. 이거는 클라리파이를 돌렸어요. 근데 요 이미지랑 요 이미지랑 이제 요 이미지를 바꿨는데 정량이 이용할 수 있냐?
요 부분이 지금 두개 선이 요 정도 지금 인텐시티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리니어하게 어느 정도 보이죠?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brightness curve becomes sharper, but brightness was not reproducible in some areas. Some area에서는 reproducible 하지 않아요. 그 부분이 지금 빨간색이 더 낮아야 되는데 어느 부분에서는 막 겹치고 막 노란 부분이 더 높고 여기도 뭐 이렇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정량에 이용하기가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페이퍼 뭐 유수의 페이퍼에 대해서 이게 사이언티픽하게 뭐 프로브를 할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아직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 거기까지 가기 전에 이런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우리가 형광현미경으로 찍은 이미지도 아로 포커스 프레임을 날려보낸 컴포칼 이미지 스럽게 만들어낼 수 있다면은 또 이 사용할 수 있는 의미가 있지 않냐? 그걸 말씀을 드립니다. 어드밴티지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블러한 저기 블러 라이트를 리무브 해가지고 예, 샵 플로레센스 이미지를 만들어준다. Quick and easy, fast processing, can be used for text sample. Does not support for live processing. Live processing 안 됩니다. 그리고 not recommended for intensity analysis. But please wait for a while. We can try to make a solution for this. 이거는 time can solve this problem, I think. Enhanced AI. 이거 재밌습니다. 이거 동영상도 좀 있는데요. 이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밑에서 잠깐 보여드릴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거 카메라로 설명을 드릴게요. EMCCD 가지고 카메라 이미징을 한다. 근데 내가 5 마이크로 세컨드, 10 마이크로 세컨드, 뭐, 500 마이크로 세컨드, 세 장을 찍고, 언더 익스포즈드로 한장 찍고, 노멀하게 한장 찍고, 오버 익스포즈드로 한장 찍었어요. 그거를 한 페어로 묶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똑같은 샘플 컨디션이죠. 똑같은 곳을 찍어야죠. 그래서 이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걸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모아가지고 머신러닝을 시켜요. 이 Enhanced AI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 5ms 이미지로 인풋을 넣어도 500ms 이미지로 아웃풋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엄청 좋은. 엄청 유용한. 해봤어요. 됩니다. 근데, 물론 제약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글동글한 것들은 잘 돼요. 마이크로 튜블 같은 거막 샘플이 엄청 복잡하다. 그런 건잘안 돼요. 그런 거는 내 시그널이 좀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께서, 선생님들의 관찰하고자 하는 샘플 컨디션에 따라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말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결국 SNR을 매니플레이션 한다는 뜻이. 컨버트 AI 아까 말씀드렸죠. 컨버트 AI 있죠?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컨버트 AI 아까 그 DIS 이미지, 페이스 컨트라스트 이미지를 이 다피 스테이닝한 거 이랑 같이 입혀서 같이 페어로 만들어서 머신러닝을 시켜놓고. 로우 데이터, 그냥 페이지 컨트라스트 로우 데이터를 넣으면은 다피가 입혀진 것처럼 나올 수 있다.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뭐 미토콘드리아는 뭐안 돼요. 뭐 다른 거는 뭐안 됩니까? 물어보시는데요. 역시 좀 제약이 있어요. 너무 구조가 복잡하면은 아직까지 AI가 그 정도를 스테이닝을 미믹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하지만 이것도 그 기술이 발전하면은 꼭 비단 이거는 니콘만의 문제가 아니고 요즘 이런 AI 굉장히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 원리는 비슷해요. 세그먼트 AI. 이것도 라이브 셀인데 제가 요거는 잠깐 보여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이거예요, 이거.
제 노트북이 조금 느려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많이 뭘 뛰어나서. 이거는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AI 옵션에 대한 뭐 간단한 소개 동영상인데요. 여기 보시면 GUI based Neural Network Training이라고 되어 있고요. 프로그래밍 따로 필요 없다. 놀리지도 필요 없다. 아까 그 클라리파이나 디노이즈 그거는 그냥 버튼 누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지금 이런 거. 지금 이런 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Just one button click, you can make this clear immediately. 이거는 이제 유저 트레인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아까 여기 다피 스테이닝 한 거. 그래서 여기 지금 그 트래킹 가는 거 보실 수 있죠. 이건 인헨스. 아까 이미지가 좀 SNR이 낮았는데 높은 이미지를 만들어줬습니다. 이것도 소프트웨어 학습에 머신러닝에 의한 거. 요거 이런 거 이게 세그먼트 AI의 굉장히 큰 이제 중요한 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거 지금 이 분열하는 거 이거 못 잡아요. 이 DIC 이미지 이런 식으로 저기 세그멘테이션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페이즈 콘트라스트 DIC 이미지 염색 안 하고도 그냥 그 부분을 학습에 의해서 그 트레스홀딩을 입혀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면요. 커스터머 베니핏도 있는데 예, 이것도 잠깐 설명. 인헨스 AI 아까 그 이, 나머지 그 유저 트레이닝 하는 것만 지금 여기 나열돼 있습니다. 인헨스 AI는 결국 이 약한 플로레슨 시그널을 저기 센 것처럼 예,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SNR을 높여준다. 그래서 reducing photo toxicity and photo bleach 이게 커스터머 베네핏이에요. 컨버터 AI, reduce time and cost, 그리고 no photo toxicity due to excitation for fluorescence imaging. 레이저 자극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굳이 핵 이미징 하는데 다피 써가지고 하실 필요 없다는 얘기죠. 다피는 그냥 컨버터 AI 돌리시면 됩니다. 세그먼트 AI, difficult to analyze, labor saving 되는 거, 이거 이제는 정전의 방법으로는 세그멘테이션 못했던 거 하실 수가 있겠죠. 진짜 빨리 설명드릴 겁니다. 하이 컨텐츠 애널리시스 저희 어플리케이션 레터가 있는데 그 레터를 제가 좀 발췌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미국에서는 아직 한국에서는 이런 거 못 팔았는데 현미경에 이렇게 로더 붙여가지고 뭐 픽셀 어플리케이션 플레이트 로더해서 비단 컴포카뿐만 아니라 와이드필드 현미경, 스피닝 디스크, 터프, 슈퍼 레졸루션, 페이즈, DIC, 볼륨 컨트라스트 뭐 다. 이용하실 수가 있다. 이미징 워크플로우, 뭐, HCA 워크플로우인데요. 이런 것들을 다 우리 컴포칼로 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이런 소프트웨어 옵션들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 마이닝을 해서 이런 데이터를 얻고 내려가서 보시면 됩니다. 투패스 3D 슬라이드 스캐닝. 이런 것도 이제 이런 것도 저희 뉴스레터가 있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은 10X로 파일링을 해서 내가 원하는 리저너블 저기 해마 부분 이 부분 ROA 지정해가지고 이 부분을 20배로 바꿔가지고 이 부분을 파일링을 다시 해서 데이터를 얻어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동으로 만들 수 있다. 잡스를 이용해서. 그리고 포커스 서페이스. 이거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 샘플이 울퉁불퉁하니까 커버글래스에 다 똑같이 붙어 있지 않고 그 PFS라는 이 초점 유실 보정 장치 사용해도 뭐 잘 못 쫓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 왜냐하면 워낙 이 편차가 크기 때문에. 그러면은 매뉴얼하게 그 데몰 렌즈로 움직여 가지고 Z 포커스 지점을 설정을 해 놓으면은 그거에 따라서
그려주는 거죠. 굳이 3D Z스택 해가지고 붙이지 않아도. 네. 끝났습니다.